지난해 봄 리베카 솔리스의 걷기의 인문학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인생을 만드는 것은 공식적 사건들 사이에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고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계산 불가능한 일들이다. 이런 문장을 읽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는 예측 불가능한 일과 계산 불가능한 일을 맞이할 준비가 언제고 되어 있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왜 바라는지를 잘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리베카 솔리스는 내가 하고 싶었던 설명을 자주 간명히 해주는 몇 안 되는 작가 중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나 간명하게 표현해내는 리베카 솔리스에게 그래서 자주 결속감을 느낍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리베카 솔리스는 이 책에서 그것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를 설명하느라 하염이 없습니다. 집요하고도 드넓게 인류의 숱한 역사들을 챙겨와서 증명합니다. 작년 3월 이 책을 창가방에 놓고서 걸어 다녔습니다. 걷다가 조금 쉬어야겠다 생각할 때마다 꺼내어 아껴 읽었습니다. 작년 3월은 공적 마스크라는 말을 처음 입에 담았던 때였습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서울에 출장 올 일을 걱정하고 있던 시골에 사는 친구는 내가 보내준 마스크를 쓰고 무사히 출장을 다녀왔고 구세주라는 찬사와 함께 이 책을 선물로 붙여주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일정 요일에 마스크 두 개를 사기 위해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두 개의 마스크를 귀중하게 받아왔습니다. 그때 나는 거실 창문 바깥으로 그 능선만 바라보던 계양산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일정은 취소되었고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도시의 골목들을 걷는 일을 좋아해온 나에겐 혼자서 산을 찾아간 경험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솔리시 루소를 인용한 대목을 옮겨보겠습니다. 나는 걸을 때만 사색할 수 있다. 내 걸음이 멈추면 내 생각도 멈춘다. 내 두 발이 움직여야 내 머리가 움직인다. 솔릿은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정도로 사색하고 그 정도로 존재하고 그 정도로 경험하고 그 정도로 나다워지는 때는 혼자서 걸어서 여행할 때밖에 없었던 것 같다. 두 발로 걷는 일은 내 머리에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까? 몸이 움직여야 마음도 움직인다고 할까? 시골 풍경, 계속 이어지는 기분 좋은 전망, 신선한 공기, 왕성한 식욕, 걷는 덕에 좋아지는 건강, 선술집의 허물없는 분위기, 내 예속된 상태와 열악한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의 부재. 바로 이런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속박에서 풀어주고 사유에 더 많은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나를 존재들의 광활한 바다에 빠지게 해준다. 그 덕분에 나는 그 존재들을 아무 불편함이나 두려움 없이 마음껏 결합하고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설령 마스크를 썼더라도 누군가와 어깨가 닿을 정도의 거리는 허락하고 싶지 않았고 등산로 벤치에 앉아 초코바를 먹거나 텀블러를 열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워 꺼려졌기 때문에 벤치에 앉을 때마다 그냥 리베카 솔리스의 책을 몇 페이지 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다 해도 하던 생각을 하던 만큼만 하고 유턴하고 있는 나날들이 이어져 식상한 문장만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나는 주로 여행지로 훌쩍 떠나버리곤 했습니다. 프리랜서 시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일정만 조율하면 보름이고 한 달이고 낯선 나라 낯선 도시에서 지내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노트북을 앞에 두고 열렬히 일을 했습니다. 열렬히 걷고 또 걸은 다음 날에 말입니다. 그럴 때 나는 솔릿의 문장들처럼 내 예속된 상태와
열악한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의 부재. 바로 이런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속박에서 풀어주고 사유에 더 많은 용기를 불어넣어주고의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현듯 느닷없이 홀연히 그런 상태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다리와 발의 뻐근함과 함께 말입니다. 걷는 취미생활 외에 달리는 취미생활을 보태기 시작했던 것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엄마를 면회가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드라이브스루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갔다가 아시아드 경기장 안쪽으로 처음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드넓은 잔디밭과 운동복을 잘 차려 입은 몇몇 사람들이 묵묵히 달리는 트랙 운동장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곳을 지나다니며 거대한 경기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경기를 개최하는 곳인 줄로만 알았고 나와는 무관한 장소라고 잘못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주민들이 여가를 보내는 장소일 수도 있다는 것은 한심하게도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보행 방식에 대하여, 무릎이며 척추며 골반에 대하여, 기립근에 대하여, 발모양에 대하여, 운동화 끈을 묶는 방법에 대하여, 달리기를 시작한 다음에야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사용해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잘못 사용해온 것들로 인해서 내몸 구석구석들은 조금씩 고장나 있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무심코라는 아무런 뜻이나 생각이 없는 행위 속에는 무시하는 태도가 낳은 무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무지는 이내 무력함이 됩니다. 망가질 준비를 충분히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처음 알게 된 것들은 다 어디에 잠복해 있었던 걸까요? 어째서 이제서야 나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걸까요? 단지 근사한 트랙 운동장을 발견했을 뿐인데 그곳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따라 나도 달리는 것을 시작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나의 육체를 정성 들여 돌보게 된 자그마한 계기가 그 여름에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오래 홀대해온 것들을 더 이상 홀대할 수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걷는 일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었다면 달리는 일은 육체를 흔들어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잘못 사용해온 영혼이 걷는 일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다면 잘못 사용해온 육체는 달리는 일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몸을 어느 정도 깨울 수 있었다 싶을 때면 피크닉 매트를 들고 잔디밭의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한가운데에 가장 울창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잘생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잔디밭에 앉아 솔릿을 만났습니다. 몇십 분 간격마다 매트의 위치를 옮겨 다시 그늘 속으로 들어가 앉으며 시계가 아니라 그림자의 움직임으로 시간의 흐름을 가늠했습니다. 그해 가을은 연희 공원을 발견했습니다. 붉게 물든 플라타너스 낙엽들이 수북하게 쌓인 길을 따라 목적 없이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추수가 끝난 논밭에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아침이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어마어마한 철새떼가 논밭을 가득 메우며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해 바다로 흘러가는 공천천이 있고 오리와 두루미가 있고 갈대숲도 있는 우리 동네. 피트니스 센터나 요가 클래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나는 우리 동네에서 나만 모르던 곳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로 한참을 희둥그레하며 걸어 다녔습니다. 경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믿기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장소를 어떻게 한 번도 안아볼 수가 있었는지, 바쁘다는 핑계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직업이라는 핑계가 무색할 만큼
골방에 웅크리며 살아왔다는 게, 내 자신이 이만큼이나 한심하게 지내왔다는 게 차마 믿기지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거기 모여 있었는데 나만 거기 없었던 이상한 밤의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나를 고립시키던 시간이 끝난 것 같았달까요? 처음 코로나가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주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나는 잃은 것만큼이나 얻은 것이 많습니다. 시간을 얻고, 내가 사는 동네에 모르던 장소들을 얻고, 그 장소에서 목격한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코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는 경이로움들을 얻었습니다. 경이를 발견할 줄 아는 겸손을 얻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도 얻었습니다. 몸이 먼저 회복되었고, 그리고 마음이 나아졌습니다. 몸이 가 있는 곳에 온전히 마음이 도착할 때까지 걷고 달렸습니다. 몸이 있는 곳과 마음이 있는 곳이 순일한 일치를 얻을 때에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소소한 희열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되면 마스크 정도는 벗고서 거리를 다니게 될 것만 같은 기대감이 작년에는 있었지만, 올해에는 내년에 대하여 그런 기대감을 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따금 농담처럼 아주 아주 많은 사람들과 대형 맥주집에서 왁자지껄 어울려 놀고 싶다고 말하거나, 멋진 선셋 포인트에 다닥다닥 모여 앉아 해지는 풍경을 낯선 도시에서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기다리거나 기다리지 않거나와 관계없이 그럴 날이 언젠가는 올 것만 같은 막연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지난 여름 어느 날 비가 그치자 창문을 열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우지개가 뜰 것 같은 순간이네 하고 나는 혼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지개를 발견했습니다. 우지개는 참으로 태연하게 우리 동네 하늘 높이에 커다랗게 나타나서 한참을 세상을 굽어보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다만 쨍하게 푸른 하늘과 불현듯 나타났다 사라지는 우지개를 당연하게 만날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치밀하고 섬세하게, 제법 간절하게,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기쁘게 해주는 날씨들은 영영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나쳐버린 장소처럼 유턴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 하고,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되돌아가는 방법을 하나하나 몸소 실천할 때면 되돌릴 수 있는 것과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약간은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이미 망가진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오랜 오해를 이젠 접게 되었습니다. 솔리스의 표현처럼 예속에서 풀려난 셈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애써 만들어 가야지만 되돌리고 싶은 것들이 되돌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